이렇게 68코를 잡았고요. 이제 뒤로 돌려서 무늬뜨기를 할게요. 안뜨기로 지금 뒷면을 뜨는 거예요. 안뜨기로 세 코를 떠주세요. 예, 뒤로 돌려서 코를 잡고 뒤로 돌려서 안뜨기를 세 코. 그리고 겉뜨기를 두 코. 안뜨기를 두 코. 지금 기본이 두코 고무뜨기이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는 두코 고무뜨기를 뜨시면 돼요. 겉뜨기 두 코, 안뜨기 두 코. 이렇게 반을 뜰게요. 그리고 양옆에 중앙이 겉뜨기 세 코가 올 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뜨시면 안 되고 중간 정도까지만 일단 이렇게 뜰게요. 여기까지만 뜨고 일단 몇 코를 떴는지 세볼게요. 31. 지금 한 무늬를 더 뜰게요. 35코까지 뜨면 되거든요. 지금 35코까지 떴는데, 안뜨기 3코, 처음에 시작할 때 안뜨기 3코를 떴고요. 그 다음에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를 반복을 했어요.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이거를 이제 몇 세트를 떴냐면, 처음에 안뜨기 3코 뜨고,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트를 떴습니다. 예, 이한 세트가 네 코잖아요.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가. 예, 이거를 여덟 세트를 떴어요. 그러면 4, 8에 32 하고, 처음에 안뜨기 세개 했으니까 35코. 예, 어쨌든, 안뜨기 세개 뜨고,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를 반복을 하면서, 총 코가 35코가 될 때까지 뜨면, 예, 안뜨기 두 개로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간이에요. 그래서 안뜨기 한 코를 더 떠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가 안뜨기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다시 예, 두코 고무뜨기.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이거를 반복하시면 돼요. 끝까지.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그러면 끝에 안뜨기 두 개로 끝납니다. 지금 뜨는 단이 코 잡고 돌려서 떴잖아요. 예, 뒷면을 뜨는 거예요. 안쪽 면. 이게 지금 다 두코 고무뜨기를 뜨는 게 아니고, 양 옆에 가운데 겉뜨기가
3코가 들어있어요. 예, 그거를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을 또 처음부터 안 보고, 예, 다 두코고무뚝인가 보다 하고 중간부터 보시게 되면, 예, 무늬가 맞지 않죠. 지금 4코 남고, 예, 끝에 안뜨기 2코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중간에 안뜨기 3코가 왔잖아요. 그럼 여기 반대편도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도 이었을 때 안뜨기 3코가 와야 되잖아요. 예, 처음에 안뜨기 3개를 떴죠. 이게 시저코니까 한 코는 시저코니까 결국 잊고 나면은 2코만 남아요. 그리고 여기는 2코 중에서 시저코니까 한 코가 예, 이제 돗바늘로 잊고 나면 한 코가 남죠. 그래서 2코 한 코가 남으니까 결국 3코가 남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했을 때 여기도 3코, 여기도 3코. 예, 이게 이제 겉에서 보면은 겉뜨기 3코가 되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가 지금 뒤에서 떴기 때문에 안뜨기로 떴는데 모자를 썼을 때 겉에서 보면은 겉뜨기 3코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대로 지금 바늘에 걸려 있는 이 모양 그대로 한 이제 줄임을 하기 전까지 떠오시면 되는 거예요. 대략 한 14cm 정도 될것 같은데, 예. 이거를 이제 접어서 모자를 쓴다고 하시면 지금 뜨는 이 부분을 줄이기 전까지를 예, 두 배로 떠야 되는 거죠, 길이를. 저는 접어서 쓰지 않고 그냥 예, 펴진 상태에서 예, 쓸 거라서 길이를 두 배로 뜨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뜨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냥 길이만 예, 더 뜨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테크닉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그거는 이제 예, 뜨시는 분들이 예, 알아서 뜨시면 됩니다. 그냥 요 상태대로. 그러니까 지금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중간에 겉뜨기 3코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고무뜨기가 아니고 예, 중간에 겉뜨기 3개가 그러니까 좌우 양 옆으로 3코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뜨다가 보면 또 헷갈릴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겉뜨기 3코가 왔어요. 예, 이게 헷갈릴 것 같으신 분들은 뭐링 같은 거를 표시를 해두세요. 표시를 해두고 예, 틀리지 않게 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좌우를 대칭이 되도록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겉뜨기 3코가 왔는데 이게 헷갈리실 것 같으신 분들은 표시를 해두고 뜨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바늘에 걸려 있는 채로 걸려 있는 대로 떠서 예, 줄임 전까지 떠서 돌아올게요. 예, 제 이만큼을 떠왔는데 길이는 13.5cm 정도 되고요. 단수로는 24단. 예. 24단. 아, 26단이네요. 죄송합니다. 단수는 26단이고 센치는 13.5cm 정도 되고요. 저는 지금 성인 사이즈로 뜨고 있는 거예요. 그 이거를 이제 어린이 사이즈로 하실 경우에는 뭐 4코씩 4의 배수로 이제 적게 뜨시면 되고요. 아니면 바늘을 이제 가는 거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제 줄임을 할게요. 처음에 그 판초에서 보여줬던 그 줄임 있잖아요. 이 겉뜨기 라인을 살리면서 예, 줄임을 하겠습니다. 줄임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여기 두 번째 겉뜨기 예, 여기부터 지금 여기 세코 있잖아요 가운데
거기를 반으로 보고 여기부터 여기 말고 여기부터 예 줄여 나가기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살리는 겉뜨기가 여기가 이제 세 코가 중심으로 보고 그 옆에 있는 겉뜨기 줄 있잖아요. 이 줄을 살려 나갈 거예요. 요 줄을 살리면서 이제 다 줄여 나갈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옆에 겉뜨기 이 부분을 살려 나갈 거예요. 여기 안뜨기 이거부터 한 코씩 줄여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 예. 이 부분은 살려 나갈 거예요. 아, 겉뜨기를 뜨면 안 되죠. 줄여야 되니까. 겉뜨기 하나만 떴어요. 하나만 뜨고, 여기 오른쪽에서는 들립자로 줄일게요. 겉뜨기 코로 방향으로 찔러서 빼고 겉뜨기 한 코를 뜨고 씌워주세요. 그리고 안뜨기 뜨고 반대편 줄이는 데까지 그냥 쭉 떠내려 갑니다. 이거 링이 있으신 분들은 줄이는 부분을 표시를 해두고 해도 떠도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리지 않도록. 어쨌든 바늘에 걸려 있는 대로 그냥 지금 쭉 뜨고 있어요. 아까 줄이는 라인이 여기까지 떠야죠. 반대편에서는 여기 가운데 세코 있잖아요. 이거하고 그 옆에 있는 요 라인을 살린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안뜨기 하나만 뜨고 줄임. 두 코를 겉뜨기 하나하고 안뜨기 하나를 같이 겉뜨기로 두 코를 같이 찔러서 떠주세요. 이렇게 줄임을 하고 겉뜨기 하나 뜨고요. 지금 모자의 앞뒤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한쪽을 줄였으면 또 반대편도 똑같이 줄여야 되잖아요. 지금 뜨는 겉뜨기 세 코가 옆 중심이라고 볼게요. 옆 중심. 그리고 안뜨기 두 코. 그냥 떠주고요. 그리고 요 겉뜨기 라인을 살리면서 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여기 한쪽을 줄이는데요. 여기 한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가 오른쪽, 또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가 오른쪽이잖아요. 이쪽은 들립자로. 그리고 이 왼쪽은 사람 인자로, 이쪽 부분은 사람 인자, 이쪽 오른쪽 부분은 들립자로 줄임을 합니다. 겉뜨기 한코 뜨고요. 오른쪽이니까 들립자로. 하고 안뜨기. 반대편 줄임을 하는 데까지 바늘에 걸려 있는 대로 떠서 갈게요.
여기 줄임을 하는 데까지 왔는데 이제 안뜨기 하나 뜨고요. 예, 요 라인 끝에서 두 번째 겉뜨기 라인. 예, 요 라인을 줄임을 할 거예요. 이 라인을 살리면서. 그래서 안뜨기 하나 뜨고 한꺼번에 떠주세요. 이거를 다시 줄이는 위치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중심,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볼게요. 이렇게 반으로 접으니까 지금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여기 안뜨기 그냥 뜨고요. 이 겉뜨기 라인. 이 겉뜨기 라인을 살리면서 여기 안뜨기부터 한코한코 줄여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쪽 반으로 접어서 이제 오른쪽 부분 줄일 때는 들립자로 줄이고 여기 왼쪽 부분 줄일 때는 사람 인자로 줄이면 돼요. 이게 이렇게 돌렸을 때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지금 중심이잖아요. 겉뜨기 세코 있는 데가. 그래서 여기도 또 중심으로 보고, 요 겉뜨기 라인 옆에 안뜨기. 여기까지는 무조건 그냥 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겉뜨기 라인을 살리면서 여기 옆에 있는 안뜨기부터 줄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들립자로 줄이고, 왼쪽은 사람 인자로 줄입니다. 예. 이거를 두 단에 한 번씩 이렇게 줄일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려서는 그냥 바늘에 걸려 있는 대로 떠서 돌아오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떠서 돌아왔고요. 이번에 또 줄입니다. 그러니까 겉면으로 돌아왔을 때, 이 시접실이 왼쪽에 있는 요 면으로 돌아왔을 때, 예, 매번 줄이면 됩니다. 그게 두 단에 한 번씩 줄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그리고 겉뜨기 하나. 지금 다섯 코를 떴죠? 다섯 코를 뜨고, 예, 항상 줄임을 할 거예요. 오른쪽 줄이는 거니까 들립자로 빼고, 뜨고, 씌우고, 들립자로 해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반대편까지 그냥, 떠서 가면 돼요. 이거 위치 헷갈리시는 분들은 링으로 끼워 놓고 예, 작업을 하세요. 여기까지 왔고요. 지금 다시 여기 사이에 안뜨기 원래 두 콘데 한 코가 남았잖아요. 얘를 마저 사람 인자로 줄이는 거예요. 여기 겉뜨기 하고 안뜨기를 한꺼번에 예, 떠주세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 뜨죠. 지금이 중심 겉뜨기 세개 떴고요. 안뜨기 두개 떴고, 지금 이제 요 라인 살리는 거예요. 겉뜨기 하나 뜨고, 여기. 들립자로. 지금 안뜨기 하나 있던 거 마저 없앨 거예요. 들립자로 줄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뜨기 하나 나오는 부분까지 쭉 뜨면 돼요.
여기 안뜨기 하나 나왔잖아요. 여기서 겉뜨기하고 안뜨기를 사람 인자로 같이 떠주세요. 그리고 겉뜨기 나머지는 그대로 뜨면 되고요. 뒤로 돌려서도 바늘에 걸려 있는 대로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돌아왔고요. 또 주림을 하는데 뜨는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 지금 이제 겉뜨기만 나란히 있는데 겉뜨기가 오든 안뜨기가 오든 상관없이 요게 겉뜨기 있잖아요. 이거를 살리면서 주림을 하면 됩니다. 이제 몇번 줄이니까 여기 줄이는 부분이 보이죠. 처음에는 다시 다섯 코를 뜨고 다섯 코를 뜨고 여기 겉뜨기 라인에서 오른쪽 코까지 뜨고 다시 들립자로 줄임을 합니다. 이거 만약에 헷갈리시는 분들은 위치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링이 있잖아요. 링을 여기다 이렇게 끼워 놓으세요. 여기까지는 그냥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립자로. 그리고 반대편도 이제 그대로 뜹니다. 링을 끼우는 데까지만 표시를 해둘게요. 또 초보분들은 링을 어디에다 끼워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링까지 끼우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 줄임을 한 거예요. 여기 중심에서 여기 겉뜨기 라인 살려서 줄이는 거니까 얘를 겉뜨기와 겉뜨기 두 코를 같이 한꺼번에 떠주세요. 여기서 줄임 표시. 처음부터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게 초보분들은 날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링 안에서 바로 줄이는 거예요. 링 안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떠주세요. 하고, 겉뜨기 하나 뜨고, 이거를 파란색으로 할까요? 그러면 파란색 옆에 있는 거는 들립자로 줄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이에 몇코 떴냐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코 떴어요. 아홉 코 뜨고 링을 끼워놨고요. 여기서 이제 들립자로 줄여주세요. 파란색 옆에 있는 건 들립자로.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걸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리고 바늘에 끼워 있는 대로 뜨시면 되고 끝에 가서 다시 링을 하나 끼울게요. 여기서 또 사람 인자로 핑크색. 핑크색 옆에는 사람 인자로. 그리고 겉뜨기 하나 뜨고, 나머지는 또 그대로 뜹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섯 코. 여기 처음에가 다섯 코고, 이제 줄임, 바로 링 안쪽에 줄임을 하면 되고, 여기가
9코. 그리고 여기가 6코입니다. 이제 여기 링 안쪽은 계속 줄어드니까 코 수가 계속 줄겠지만 여기 링 바깥에 줄이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5코, 9코, 6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계속 주는데 같은 방법으로 계속 줄여 올 건데 언제까지 줄이냐면 여기 보면 지금 안뜨기가 하나, 둘, 셋, 네 무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8코. 이 안뜨기가 없어질 때까지 줄이시면 됩니다. 예, 안뜨기가 없어질 때까지 줄여서 올게요. 같은 방법으로 지금 줄였으니까 뒤로 돌려서는 그대로 떠서 오고 또 줄여서 줄이고 또 그대로 떠서 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안뜨기가 없어질 때까지 줄여서 올게요. 예, 이렇게 끝까지 떠왔는데요. 여기 그링 안쪽에 있는 부분에는 지금 안뜨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안뜨기까지 다 줄여온 거예요. 최종적으로 남은 코는 28코, 28코 남았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모아주면 되고요. 먼저 옆에를 예, 입겠습니다. 여기 겉뜨기 옆에 실한 가닥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한 가닥씩 건져 올려서 그냥 쭉 이으면 됩니다. 그러면 옆에 중심도 똑같이 여기도 세 코가 남아요. 겉뜨기 세 개. 이런 식으로 이어서 돌아올게요. 그럼 여기에 하나, 둘, 세 코. 여기 옆에도 이렇게 세 코가 남습니다. 이 실은 여기 밑에 있던 시접실로 이은 거고요. 이제 지금 바늘에 껴져 있는 실은, 예, 이거를 떠왔을 때 실이에요. 떠온 실. 반대편에. 띄워주세요. 그리고 다시 몇번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여기 끝에가 조금 더 단단하게 이렇게 모여들거든요. 한 다음에 네, 두개다 이제 안으로 집어넣어서 매듭을 지어주면 되고요. 이거 센치를 한번 재드릴게요. 높이가 대략
예, 25cm 정도 됩니다. 이거하고, 이거, 최시험 비니. 이 비니하고 거의 똑같아요. 높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얘는 접어서 쓰는 걸로 제가 뜬 거고, 얘는 그냥 쓰는 걸로 떴는데, 예, 당연히 뭐 접어서 써도 되죠. 근데 이 끝에가, 이거 같은 경우는 쓰면은, 여기 끝에가 이렇게 둥글거든요? 그래서 되게 귀여운 스타일.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오는 스타일이고, 이거는 이제 좀 산처럼, 예, 요렇게 올라오는 스타일로 떠본 거예요. 약간 삼각형 모양? 그래서 이거를 접지 않고 쓰면 이제 더 위로 쭉 올라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떠봤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 오른쪽에 구독을 눌러주세요.